제가 2015년 5월에 결혼을 했고, 또 2015년 12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5개월 차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2015년 10월 말에 아이를 출산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항상 그 크리스마스 즈음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저희 집안에 많잖아요. 2015년 12월 25일에 상해에서 친구가 남편을 초대를 해요. 자기 결혼할 여자.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부은 몸을 이끌고 갔죠. 호텔을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예약한 호텔을 이제 저희 부부를 데리고 올라가고 중간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뭔가 저희 옛날에 왜 신문지에 고기 몇근 이렇게 띄어온 걸 싸서 아빠들이 사오잖아요. 그것처럼 신문지에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싸가지고 들고 호텔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딱 펴면서 저희 남편을 부르고 신문지 안에는 또 비닐로 쌓인 어떤 반죽이 있고 그러더니 거기 왜 콤부라고 이렇게 호텔에서 제공하는 빗 있죠. 그거를 반죽을 쫙 펴더니 칼도 아니고 그 빗으로 이걸 딱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덩어리 반은 그 친구가 다시 비닐에 싸서 가지고 가고 남편은 그 반을 고이 다시 뭉친 다음에 자기가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얇은 그 한지 같은 학종이만한 종이에 가내 수공업을 시작해요. 반죽을 발라서 말아서 또 발라서 말아서 그걸 소중하게 네. 또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피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저는 화장실 밖에서 그걸 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이 사람이 이런가? 술 때문인가? 하고 들어가지고 침대로 눕혀서 재워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꾸준히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그 시기 말고는 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이제 외국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름, 겨울. 갈 때마다 여기서는 합법이니까. 무슨 쇼핑하고서는 이렇게 종이팩에 장본거 들고 오듯 호텔로 말린 나물을 들고 왔어요. 그땐 첫째만 있었고 아기였기 때문에 2017년, 17년 크리스마스예요, 이것도. 그거를 호텔 안에서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담배 연기랑은 좀 달라요. 네, 담배 연기랑 다르고, 그러니까 반죽을 피울 때 나는 향과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버스 뒤에서 매연 냄새랑 또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쑥향기 같기도 하고요. 젖은 낙엽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특정을 잘 못하겠는데, 애기가 자고 있는 그 방에서 피우니까 그걸로 또 한번 크게 싸웠죠. 그랬더니 행방불명이 됐어요. 하와이에서도. 그러면 그 하와이에서는 그 하와이가 2017년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25일은 상해. 그리고 16년에는 아마 가족여행이었을 거예요. 하와이에 갔을 때 요거를 챙겨서 들어오려고 했다고 또 말씀 주셨었는데, 하와이에 갔을 때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 필리핀 세부에 갔을 때에도, 아이가 기저귀를 할 때래요. 그 기저귀를 이렇게 뜯어서, 밑에 그, 왜겔 형태로 소변을 보면 굳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넣고, 아이 그 일회용 분유팩에다가도 넣고,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콘돔에도 그걸 넣어서 묶으면 냄새가 밖으로 안 샌다는 둥 혼자 막 굉장히 흥분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아기가 메는 가방은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기가 자기 가방에 꼭 이제 휴대용으로 한두 개씩 기저귀를 가지고 매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넣는다 그래서 좀 경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정석 검사 와이프, 그러니까 누나한테 지금 이걸 들고 출입심사를 받으려고 한다, 이 사람이. 빨리 말려달라고.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끌려가서 훈계를 듣고 버려요. 그러니까 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누나가 버리라고 한 거는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공항 검색 때에 세퍼트들이 없었으면 그대로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한국에. 그 나뭇잎 같은 거를 뭐 대마라고 직접 얘기를 했던 건가요? 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뭐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은 다 합법이래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합법이 될 거래요. 그러면서 나도 했었다. 그런데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위험하지 대만은 괜찮아. 야, 미국에서 왜 합법이라고 이걸 했겠니? 주변에 또 제약회사 하는 사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다 이제 수입될 거야. 문제가 안 돼.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술 먹고 교통사고 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끝이니까 네. 그것만 좀 조심시키자. 2019년에 대마를 다시 하지 않겠다 이 각서는 왜 쓰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약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핑계대는 게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잠들었다예요. 술을 안 마셨는데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루 외박하면 그 다음날 와서 얼굴을 맞닥뜨리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어떤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틀을 외박을 해요. 계속 안 와요. 그러다가 누나들을 앞세워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이렇게는 이제 맨날 명절에 아니면 시댁 행사에 장을 봐가지고 가서 그 본가 사택에서 당신과 조우하는 건 나는 이제 못하겠다. 표정 관리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내가 남편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꼭 시댁 행사는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행사 전에 항상 이런 사고를 치는데 아버님한테 이제 우리는 이혼할 거라고 빨리 말씀을 드려. 이유는 너의 마약 때문이야.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그걸 안 한다. 자기가 이번엔 정말로 잘해보겠다. 고치겠다. 끊겠다. 그래서 각서를 이때만 받은 게 아니라요. 15년, 16년, 17년, 18년 꾸준히 각서를 받아요. 자기가 직접 글씨 써서 준 각서도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거 2019년 각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앴어요. 금고에 넣어놨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만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친구